안녕하세요. 오늘도 꾸야입니다. 오늘은 354서버의 굿조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요즘 가면 갈수록 꾸야의 진단 컨텐츠, 자, 캐슬 진단하기 요즘 반응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꾸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와, 우선 접속을 해봤는데요. 야, 스킨 간지나는데, 아니 이거 조금 투자가 이루어진 계정 아닌가 싶습니다. 354서버인데 벌써 투력 1억이고, 야, 4억 킬에, 와, 멘트 봐요. 멘트 hit me harder make me strong. 와, 말 그대로 나는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진다 이겁니다. 야, 황제시고, 354서버 황제시고, 야, 멋집니다. 아, 멋있어요. 지난주에 저희는 다 황제를 뺏겨가지고 병사가 없어요. 병사가 애들 뭐 별거 아닌데 병사가 없습니다. 어쨌든 자, 계정을 보는데 우선은 굿조님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뭐 인스타그램 광고를 먼저 보셨대. 인스타그램에도 이 광고가 나오는구나. 저는 뭐 구글하고 유튜브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크,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의 향수를 느끼고 시작했다. 크, 비슷해. 나랑 너무 비슷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향수를 느끼고 시작했다가 지금 푹 빠지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외국에 이제 외국 계통의 외국 계열의 타 연맹이 서버를 휘어잡고 뭐 말 그대로 조금 이제 막 여기저기 싸움질을 했답니다.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휘둘르는 거지 뭐. 그런 일을 허다합니다. 뭐 그래, 거기에 또 뒷박 하셨대. 뒷박 빡침이 오지게 오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오셔갖고 자 한번 저기 따라잡아보자, 오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과금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굿조님 저도 조금 비슷합니다. 이게 저희 시작할 때 사실 이제 같이 꾸준히 아직까지 같이 하고 계시는 이제 킬라님이나 웰터님이나 뭐 기타 다른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게임했고 뭐 저에게 전투를 알려주신 킬라님께서 저의 전투 본능을 이끌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의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거를 하필 나한테 거기에 또 욱하니까 또 한번 야 까짓 것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봐. 그래 야 너 네가 쌤 얼마나 쎄. 내가 언젠간 너를 이겨보겠다. 요 또 우리 불타오르는 이 전투민족의 이 긍지죠 긍지. 와 또 우리 약자 입장에서 또 당하고만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또 우리 투사들이죠, 투사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하는데 일단 본주님께서는 지금 에덴이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혼돈 들어가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시즌 3인가요, 여기가? 네, 그렇죠. 시즌 3이죠.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자, 시즌 3이면 이제 에덴 들어가게 됩니다. 우와, 뭐야 이거? 잠깐만. 아니 이분도 핵과금러인데 이거.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굿조님 여기 이 타이탄즈 웨이브 여기 연맹 뭐야 이거. 야 아니 리그를 씹어먹고 있는데 지금 그냥. 아니 심지어 세력치가 800만이 나온다고. 와 야 이 양방으로 16탈 뭐 거의. 야 이거 좀 있으면 1000만 되겠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혼돈할 때 1000만 갓 넘기던가 뭐 하여튼 요정도 980만인가 뭐 요정도 언저리가 그냥 맥시멈이었어요. 16타일 풀로 박으면 1000만 넘겼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말, 야 이거 살벌한데. 와 그죠. 농장 이제 필요 없죠. 16타일 다 찍었으니까 전념 볼까요? 야 전념은 그렇습니다. 시즌 3인데 그래요. 그래도 많이 올린 거야. 시즌 1, 2 했는데 65면 시즌 3을 치러 오면서 지금 16타일 이미 이렇게 해놓은 거면 지금 봐봐요. 시즌 얼마나 남았습니까? 27일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한 달 남았는데 벌써 16타일 다 깔고 지금 야 세력치 800만이라고? 와 아니 이 정도면 봐봐 이번 시즌 2 끝나고 전념이 내가 봤을 땐 한 62나 이랬을 거라고. 61, 2 요 정도 권이었을 거라고요. 그럼 타일 먹고 뭐 하고 뭐 하면서 이제 오른 거지? 이제 시즌을 치르면서 한 63 됐겠다 그죠? 62나 63 요 정도의 출발을 시즌 3을 출발하실 텐데 야 65 이번 시즌 작업 전념작이랑 뭐 봐봐 지금. 야 뭐야 작업장 다 올렸네? 아 전념작을 이미 했네. 아 그래서 65면은 약간 조금 낮은 건데 시즌 1때 놓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본주님. 야 요새 봐 강공방어 봐. 와 살발하다 살발해. 와 야 지금 나보다 뭐 거의 두 배인데 두 배 이거. 야 이거 공격력 뭐 막 다 700 이상 나오겠는데 이거. 와
장난 아닌데요? 아니, 이런 분이 또 여기 계셨네, 또. 아니, 왜 여기 계셨어요? 135로 지금 오셔야지, 이민.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타일 점수는 이마이 높은데, 잠깐만, 연맹 랭킹 왜 이래? 어디 갔어? 아니, 연맹 랭킹 왜 여기 있어요? 뭐,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아니, 이 정도로 타일 빠르게 먹고 빡시게 달린 정도면, 좀 앞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약간, 아쉬운 것 같죠? 자, 캠프에는 계속 치료 중인 것 같고요. 뭐, 캠프에 병력이 더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거 감안하면 지금 투력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와,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 일단은 근데, 에덴이잖아요, 에덴. 야, 전념이 약간 쬐. 전념이 한 70 중반으로는 에덴을 시작해야 맞아요. 저는 시즌 1 때 완전 놀아가지고, 시즌 1 끝날 때 전념이 9렙이었나. 그래서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시즌 1 때 혼돈을, 이게 뭐야, 무슨 땅 따먹기라고 잡아왔어. 저는 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적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어디 혼동 가서 지금 타일 연결하고 뭐 땅 먹고 있어. 뭔 소리야. 그리고 막 처음에 1레벨부터 타일을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막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9렙 타일, 10렙 타일, 뭐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왕자 주변은 이제 세 번째 지역이라 해가지고 3지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는 12렙 타일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이 공지라 그러죠. 맨 땅이 12렙이에요. 내가 그걸 못 먹으니까 내성은 거기 있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아, 나 이거 안 해. 혼돈 재미없어. 안 해도 돼. 나는 쟤들이랑 싸움만 할 거야. 이랬어가지고 제가 혼돈 1을 아싸리 제끼고 했는데도 저는 시즌 들어갈 때 78인가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전념이 90인데 저도 높은 게 아닙니다. 지금 뭐 100 넘으신 분도 있고 90 후반 이런 분들이 높은 분들이고요. 90 초반까지가 그나마 조금 한다고 나름 한 사람들. 그리고 80대가 전반적인 사람들이죠. 80대 중후반이. 아, 근데 지금 전념이 약간 약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전념이 약간 약해. 전념을 더 빡시게 올려야 돼. 지금 깃발작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것도. 자, 우선은 지금 16타일 때문에 여기에 전념을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놓으신 편인데요. 잠깐만, 이렇게 명예금을 지금 생산 라인은 두 개 돌리고 있죠?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에 좀 올려놓은 편이고요. 네, 생산을 위해서 해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깃발작 그냥 계속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틈날 때마다 그냥 지금 타일이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웬만한 곳에는 이미 타일이 상대방이 지금 16타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는데 보니까 한 200만 유언자리까지는 14타일로도 14타일은 좀 힘든가? 에덴은 타일 개수가 적어서 힘들고요. 에덴은 15타일 뭐 250만 정도면 이제 16타일 넘어가는 개념이 되겠죠. 15타일로 싹 다 깔았을 때 저 정도가 나오고 혼돈은 250만 저때 어떻게 했었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몰라 하여튼 300만 요때가 15타일로 가능했거든요. 지금 16타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제가 보니까 뭐 한 3분 내지 4분 정도 전부 다 여기 연맹이네. 그러면 뭐 16타일 뭐 이 정도면 뭐 타일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깃발작 들어가고 그냥 쟁 준비해야죠. 그리고 뭐 어쨌든 와 이 뭐 잠깐만 이게 제가 서버 구도를 보니까요 크으, 뭔가 약간 아니 또 여기 지금 서버 내 1, 2위 연맹이 거의 다 해먹는 개념이네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뭐 본주님 말씀으로는 이제 망섭이라고 하는데요. 야, 조금 아쉽죠. 왜냐면 지금 연맹 랭킹이 낮은 이유가 대체적으로 그겁니다. 우리는 센데 문제는 뭐 이게 쟁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략적인 구동이 안 돼요. 1대 다수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특히나 일요일은 뭐만 하면 뭐 막 개떼같이 날려드니까 탈은 이제 뭐 타 연맹 타 서버에서 넘어와서 그냥 때리고 뭐 막 해체 끼고 하니까 회멸 쏠 시간이 어딨어. 가뜩이나 회멸 10분으로 늘어나가지고 크 10분 동안 다 맞아야 되는데 야 이거 회멸을 조금 영리하게 쓰시면 됩니다. 내가 예전에 이거 본주님 189서버 영상 있어요. 거기 친구들이 정말 잘해. 이 혼돈 이거 작업하는 거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더라고요. 회멸도 딱 맞춰서 쏘고 그 자리자리에 요소요소에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 준비 다 해놓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영상 몇 번 참고해서 돌려보시고 하시면은 약간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성 스킨에 대해서는 참나 제가 본주님께 여쭤봤어요. 본주님 야 스킨 이거 뭐 장난 아닌데요? 그랬더니 본주님이 아니 이거 뽑는데 플렉스 장난 아니었다는데 그냥 옷이나 사 입지 왜 성에다가 뭐 입혀보겠다고 패딩 한 볼값 그냥 그러신 분들 많아요. 보통 뭐 한 이런 곳에 한 7, 80만원씩 두들 박는 분이죠. 어 잠깐만 푸사 어 잠깐만 야 나 이거 잠깐 푸사 보고 아 나 이거 잠깐만 본주님 아 잠깐 오늘 녹화하지 말고 그냥 게임 끄고 싶은데
야, 농장 규모 다, 와, 금지붕들. 야, 이 354 서버에서 이 정도로 달리셨으면은 좀 괜찮은 거예요. 엄청나게 하고 계신 건데. 야, 어쨌든 근데 망서비고 뭐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본주님 지금 그 연맹 내에 어떤 분이 얼마나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잠깐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정 아니다 싶으면 뭐 이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정도 수준이면은 굿조님을 받아주실 만한 연맹 타서버 이런데 아 막 널렸을 것 같은데. 와 야 하마터면 이거 잠깐만 이거 잘하면은 만났던 거 아니야 이거. 어쨌든 지금 전념 작업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에덴을 앞두고 일단은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하기에는 에덴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요 타이밍에 제가 본주님과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꾸야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와, 이거.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굿조님, 아, 형, 근데 이거. 네. 그 말씀하시기를 뭐 타섭 타일을 거의 변태 수준으로 허용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 변태를 뛰어넘은 수준으로 다 드셔버리셨는데 와 저요? 장난 아닙니다. 아니 이게 에덴이 아니 저는 뭐 이거 보고 아 지금 벌써 시즌 3이 끝나가나 이러고 딱 봤는데 아니 에덴이 한 달 남았는데 아 에덴이란다 혼돈이 한 달 남았어요. 아 예 한 달 남았어요. 예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이 정도라고 하시는 거는 근데 아쉬운 게 제가 뭐 영상에는 네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념 레벨이 좀 낮은 편이 이 정도면 지금 시즌 3에 아 진짜요? 예 좀 네, 아쉬워요. 네. 보통 어느 정도 시즌 3에 네. 막 완전 네. 빡시게 안 달려도 70 중반은 가야 돼요. 아 진짜요? 예 시즌 3 끝났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에덴 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영상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 하실지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네. 한번 보시고요. 지금 성은 전반적으로 지금 상태는 아주 양호해 네. 보입니다. 지금 투력도 요 정도면은 첫 에덴 지금 캠프에 병사가 얼마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뭐 네. 제가 볼 때는 뭐 맥시멈으로 전투력이 한 1억 중반 정도까지는 가실 것 같거든요. 네.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면은 에덴 첫 에덴 때 뭐 특별히 네. 뭐 완전 적대적인 국가를 막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연맹이 있어가지고 걔네랑 막 부대껴서 뭐 하지 않으면 네. 첫 에덴에 1억 중반이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네 일단 전투력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네. 자 가속 봅시다. 가속 지금 역시 병사 열심히 뽑으시는 것 같아요. 병사 가속이 월요일에는 대부분이 다 얼마 없잖아요. 그죠? 매주 월요일 되면 그쵸. 지금 촬영 날짜가 네. 월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병사는 무조건 계속 뽑아주셔야 되고요. 저도 지금 엄청 후회되는 게 제가 중간중간 저는 이제 병사를 원래는 이제 금요일, 일요일 뽑다가 지금은 금요일도 약간 구박만 하고 그냥 말자 뭐 하고 보석을 이제 다른 데 소비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네, 네, 네. 그러는 바람에 네. 전투력이 한 2억 언저리에서 한참 올라가다가 잠시 멈췄었어요. 한 한 달 동안. 근데 이번 네. 에덴을 들어와 보니까 야 2억은 이거 뭐 하루치인데 뭐 그냥 순삭이 와 지금 뭐 저희 몇 명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1억 후반에서 2억 정도 전투력으로 지금 에덴에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저희도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잖아요 에덴이 지금 네. 상황이 저희는 보편적으로 이제 세 번째 에덴이거든요 저희는 에덴 한 두세 번 치르고 나면 보병을 거의 안 써요. 웬만하면 그냥 이 보병을 네. 기존처럼 이제 혼돈하듯이 영웅과 군단을 세팅해놓고 쓰는 게 아니고 보병은 뽑 때 뭐 건물이나 이런 거 칠 때 그냥 기병 영웅에다 보병을 네, 그냥 실어서 네. 보내버려요. 예, 굳이 보병 영웅을 안 쓴다고. 왜냐면 평소에 에덴은 행군 가속이나 텔레포트가 안 되니까 무조건 네. 기병 세팅으로만 거의 다 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보병 영웅에다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 먹을 때도 그렇구나. 바로 옆에 붙어서 먹어야지 멀리서 먹으면 길드원들한테 욕 먹어요. 쟤 뭐 하냐고 저기서 패드 안 깔았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병을 보통 군단 3개 정도는 기병을 세팅을 하는데 야,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군단 하나 기병 풀 세팅이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병사가 없어요. 네. 이게 남북 전쟁을 하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기존에 이제 다음 시즌에 굿조님이 하실 에덴은 남북 전쟁이 아니라 그 정도 전투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 대해서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세팅해 놓으신 거 보니까 일단 투력은
병사는 뭐 그냥 계속 뽑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라오엠은 병사는 그냥 평생 뽑으시는 걸로 하시고요. 네. 영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야로불도 있으시고 뭐 워봇에 야 스판마에 전환오기 야 이거 뭐 영웅 시즌상 풀세팅인데 이 정도면? 네네. 야 아니 이거 가금 좀 하시는 분이네 이거 확실하게. 와 부럽다. 와 많이 와 많이 저는 했죠. 시즌 3때 어떻게 했냐면요. 네네. 제가 뭐 얼마 전 이제 저희 X 시즌 X 23 뽑기 전까지만 해도 꾸야는 야로불밖에 없습니다를 외치고 다녔다시피 시즌 3때 저는 워봇에 아예 사용도 못했어요. 6번도 못 들어가지고 워봇에는 사용도 못했고 아예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워봇에는 내 인생이 없어 이랬고요. 스카이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스카이는 본 적도 없고. 야, 저는 뭐 전서 옥나찰 얘네는 뭐 남아 돌아가지고 저는 보병이랑 친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직도 한열마 넘고 예, 야 부럽다 진짜. 제가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한열마예요. 꼭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보병이라고 한열마는 버리면 안 돼요. 걔는, 평생 씁니다. 와, 걔만 걔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한열마요? 네. 예, 원래 그래요. 네. 보편적으로 로즈 뽑으려고 뽑다 보면 한열마 뒤지게 나오거든요. 아, 예, 그죠. 예. 네. 야, 800장? 한 800장 됐죠. 네. 와, 게임 끝났네. 아니 지금 에덴을 걱정하실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뭘 걱정을 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잠깐만. 자, 본주님. 이 네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야, 이 양반 안 되겠는데 이거. 지금 이걸 가지고 걱정을 지금 아니 아니 지금 어딜 가서 뭐를 해도 그냥 야, 니네 다 일로 와. 다 야, 덤벼. 이러셔야 될 상황인데 지금 성이 엄청 세신데 지금 와. 아니 슈퍼 소환권 800장을 모셨다. 아니 마스터 도시 97%? 야 이거 뭐야 금성 철벽 빼고 풀이네. 97%면 완전 맥스네 그냥. 와 전신이어가지고 무리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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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합니다. 네,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회면을 날리고 뭐 하려면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네. 이 고충을 알죠. 저희도 요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조금 하다가 제가 바로 손 놔버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인기해버렸어요. 바로 나 이거 아니라고. 저는 심지어 그때 회멸 때 제가 회멸 쏠 때 저를 공격했던 그 타 서버 황제였던 친구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에덴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은 편으로. 네. 네. 그 친구가 심지어 저 원수 목록 아시죠? 뉴스 거기 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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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수 목록에 그 친구가 2위야. 아직도. 그때 얼마나 맞았으면. 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스터 군사도 괜찮고요. 기병은 빨리 찍어주세요. 일단 기병부터 찍으세요. 방대는 네. 제가 볼 때 지금 방대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어차피 영웅도 방대 돌릴 만큼 아직 아니에요. 어차피 아, 그쵸, 왜냐면 시즌 3, 4 이러면 방대에 넣어도 걔네가 방어 역할을 해주거나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그만큼 병사 헌납을 하는 경우가 한 8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대 없이 어차피 뚫릴 거 방대 없이 뭐 80만 죽을 거 막 100만씩 죽어나간다는 얘기죠. 어차피 뚫리는 건 똑같고 뚫릴 정도라면. 그리고 이 정도면 사실 이 정도 여기서 누가 야로불을 한 대 쳤다고 이게 뚫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건 말이 안 되고 네, 한 뭐 어떻게 재수 운 좋게 딱 뭐 한 2초 안에 한 3명이 동시에 따다당 딱 들어와야 어떻게 뭐 하나가 걸리지. 그게 아니면 지금은 한 방으로 뚫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 정도면 고충이 많으신 것 같네요. 왠지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잘 제가 이제 그 구조님만큼은 아니지만 네네네. 저도 이제 굉장히 고충을 겪다가 이제 구제받아서 살아남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 역사가 아, 참 네. 힘든 역사. 근데 저희 또 이제 또 내전 시작했잖아요. 아, 지난주에 저희 완전 네. 털렸어요. 그냥 병사가 없어서 그냥 예, 네. 빼기로 했어요. 그냥 싸우지 말자. 그냥 에덴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에덴이 뭐 1, 2주 남았으면은 그냥 한번 붙어보는 건데 한 달 남으셨으니 예, 아직 에덴 한창인데 지금 에덴에서 저희가 전쟁 거의 뭐 24시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제가 병력을 복구시키는 게 보통 한 3일에 한 2천만 정도 복구를 시키는데 하루에 좀 참전을 많이 하는 날은 한 1500만씩 날아가요. 전투력이. 그리고 게이트 먹는 날은 그냥 포기해야 돼요. 게이트 먹는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오늘 리셋 직전에 제가 전투력이 3600만까지 내려왔었어요. 거의 그냥 병사 그건 성만 있는 거예요. 병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죠. 아예 네, 병사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마스터 군사에서 이제는 에덴은 특히나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강조했던
피통, HP 옵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때려치고 HP를 네. 올려야 돼요. 근데 마군에서 중요한 이 마지막 HP가 뭐냐? 다른 그렇죠. 거는 마군에서 보면 다 공성시란 말이에요. 성을 공격할 네. 때만 올려줍니다. 네. 근데 HP는 그렇죠. 안 그래요. 영대에서도 올라가요. 아, 예, 그래서 마군 풀인 사람이 영대에서 센 거는 요 HP 옵션이 한몫을 합니다. 마스터 군사에서 우선은 기병을 일단 맥스 찍어야 돼. 에덴은 무조건 기병. 그리고 보병은 생산은 하시되 가속 돌리지 마요. 그 정도 필요 없고요. 지금 잠깐 백문혁 제가 한번 상황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야, 보병 200만 정도 충분해요, 진짜. 넉넉해. 그래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도 이제 그 63 서버 저희 선배님들 몇 분 친한 분들한테 배운 거예요, 거의 다.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근데 제가 배운 것도 병사 생산할 때 보통 기병 7, 궁수 2, 보병 1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병은 절대 가속 안 돌리고 그냥 시간 돼서 뽑히는 것만 계속 뽑아요. 예. 그리고 궁수는 가끔 상황 봐서 뽑아주고 궁수도 역시 그냥 평상시에는 계속 그냥 시간만 되고 기병은 계속 가속으로 뽑고요. 금요일마다. 요렇게 했는데 자 우선은 그리고 어차피 강화병이 또 패치가 돼서 크게 지금 의미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에덴에서 싸워보면 강화벽이 세긴 세요. 아 그래요? 예 지금 10T 운영하는 친구도 뭐 가끔 간혹 한 명씩 보여요. 10T가 운영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뽑는 거는 이게 아닌데 그거를 굴리자니 얘가 부상만 당해도 치료 시간이 뭐 얘는 뭐 그냥 강화병도 틈날 때마다 뽑으세요. 굳이 무리해서 가속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투력을 더 그냥 올리는 게 더 낫고요. 한 투력을 한 2억 정도까지는 그냥 계속 강화기병은 뽑아주시고 금요일날 병사 가속은 그냥 일반 병사만 계속 뽑는 거죠. 한 2억까지. 네네. 그 다음에 2억 넘으면은 금요일 병법 날 강화병을 뽑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네요. 예, 강화병이 예, 네. 단점이 들어가는 가속 대비 금요일날 포인트 진짜 뒷돈같이 주고요. 네, 네. 투력은 일반병이랑 똑같아갖고 겉으로 티도 안 나. 그렇군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강화병이 있으면 편하긴 해요. 특히나 약간 상대도 분명히 야롭을 워봇에 맥스인 애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만나면 야, 이 뭔가 요 2%씩 아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요거 진짜 거의 다 뚫었는데 와, 이것 때문에 체력 10을 더 써야 되네. 아, 나 이 새끼 진짜 야, 얘도 어지간히 하는구나. 요런 애들 등장하는 애들 하나씩 꼭 있어요. 그럴 때 강화병. 그럴 때 강화병 세팅 한번 딱 아, 기똥차죠. 네, 상대방도 짜증납니다. 와, 이 새끼 더럽게 치사하게 강화병 놓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강화병 신경 써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투력 더 올리시고 지금도 뭐 낮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아, 뭐,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세팅은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고 하여튼 연구 마군 저거 기병 빨리 마무리 지어주세요. 지금 방대는 그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슈퍼 소환권. 자, 에덴 끝, 이제 에덴 시작하는 날, 바로 또 뽑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지금 800장이다. 그러면 일단은 구조님은 둘 중에 하나를 조금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X1을 뽑을 것이냐? 지금 시즌 4 얘기하는 네. 게 아닙니다. 다음이 시즌 4지만 네. X1을 제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저는 한 시즌 4 때 저는 시즌 3 때 어차피 저는 로즈만 뽑고 말아가지고 저도 이제 슈퍼 소환권을 모았단 말이에요. 일부러. 네. 그래서 저도 한 그때가 한 6,700장 사이였어요. 그 정도로 처음에는 아예 저는 시즌 4도 그냥 제끼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용사의 활용 가치가 야수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네. 장생을 무조건 뽑아야 된다 해서 오히려 장생을 돌렸단 말이에요. 용사는 아예 뽑지도 않고 네. 장생을 돌렸고 저는 애초에 마음이 있었어요. X1은 나에게는 그냥 없어. X2, 3의 목숨을 걸고 X4도 한 명 꼭 필요한 애가 있는데 야, 요거 그때는 한번 고민 한번 해보고 X6 나왔을 때 또 목숨 한번 걸고 요렇게 약간 저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네. 얼마 전에 X23 때 어떻게 뭐 운 좋게 잘 뽑혀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 구조님도 네. 그런 부분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슈퍼 소환권 매 시즌마다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낭비고 있어도 안 쓰는 애들 그쵸. 많은데요, 뭐. 그렇죠. 네. 예, 있어도 야 이거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아요. 이 영웅을 안 쓰긴 조금 애매해, 아깝고 애매해. 근데 넣자니 네. 야 이게 야 이거 어디다 넣지? 여기다 넣으면은 또 요게 조합이 약간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보내보면 어서 터지고 와요, 또. 아, 이 새끼 미쳤네. 야,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사쿠라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돼요. 그 정도예요. 다른 X1은 그냥, 예, 없어야 돼.
있어도 그만이 아니야. 없어야 돼. 다른 X1은 아니지. 용은 왜 만들어, 왜 만들었나 싶어요. 진짜 저거 어디다 쓰지?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X1은 제낀다고 감안을 하시고요. 시즌 4 때 용사는 네네. 무조건 뽑으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볼 때는 다른 거보다 용사. 네. 그리고 어차피 에덴의 시작과 동시에 영의 금화 뭐 한 3주차 정도까지만 모아도 이 시즌 4 선택 소환권이 네. 30만 개란 말이에요. 영의 금화. 얼추 잘하면 30만 개 모여요. 차라리 그렇구나. 그걸 과금해서 막 뭐 그러니까 슈퍼 소환권 과금하거나 네. 딴 거 과금할 게 아니라 처음에 엘리트 네. 레벨 있죠. 제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에덴은 네, 네, 네. 제국 투자랑 엘리트라는 게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에덴 때부터 엘리트라는 게 나와요. 네. 이제 제국 투자 과금하듯이 그것도 그냥 한 번 과금하면 에덴 끝날 때까지 계속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가격도 저렴해요. 그냥 3만 원이라. 네. 네. 근데 그걸 또 퀘스트를 매일매일 깨가지고 레벨업을 해야 보상을 계속 받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근데 그거를 과금으로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예. 어떻게 하느냐. 슈퍼 소환권 800점이면 제가 볼 땐 충분해.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 한 용사를 3마리 정도만 뽑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만약에 네. 예, 용사 3마리가 한 3,400장 안에서 뽑혔다. 그러면 용사 멈추고 네. 옥눈이 노려요. 예, 장생 필요 없어. 옥눈이. 네네. 예, 그렇게 하시고 용사 구멍이 하나 비잖아요. 아, 가슴 아프잖아요. 조각모음 하지 마요. 영예 금화에서 선택 소환으로 그냥 시즌 4 용사 골라서 딱 뽑으시면 됩니다. 예, 차라리 그 돈으로 엘리트 레벨을 사면 타일작도 빠르고 전투에서도 내가 앞서고 엘리트가 레벨업을 하면 혜택이 많거든요. 치료제도 막 엄청 줘요. 예, 그리고 영예의 금화도 아, 되게 많이 준단 말이에요. 네. 그게 레벨업을 할 때마다. 예, 그걸 달리고 초반에 퀘스트 한 2-3주만 깨면 30만 개 충분히 모여요. 예. 꿀팁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조각모음도 할 필요 없어. 영은 금화로 차라리 조각모음으로 뭐 옥눈이 빈칸이나 이런 거에 뭐 하는 게 낫지. 아예 용사는 그냥 보지도 말고 3개까지만 딱 뽑고 그게 나아요. 만약에 슈퍼 소환권이 운 좋아서 남으면 그냥 키핑 X23까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거 꼭 알고 계세요. 영예의 금화를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영예 상점에서 이제 이 라이더 수정도 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산을 또 영예의 금화는 항상 계산을 하고 구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덴 시즌이 오픈된 그 기간 동안만 영예의 상점도 오픈이 되고요. 한 번 사면 돌아오지 않아요. 예, 네네. 다음 시즌이 돼야 다시 볼 수 있어요. 다 그렇군요. 일회성 상품들이에요, 네, 거기는. 네, 개수 제한이 네. 있고요. 네,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이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맞춰서, 이게 필요하신 게, 아, 여기 영예의 금화 몇 개 들어가는구나. 그럼 내가 이번 시즌에 영예의 금화 예상치를 수집을 하는 거죠. 엘리트에서 몇 개였고, 퀘스트에서 몇 개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승리 보상. 예. 그리고, 이제, 길드가 2000점 달성했을 때, 1500점 달성했을 때, 다 다르거든요. 그 보상이랑 네. 대충 계산을 하고 플랜을 짜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미리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도 옥눈이 구멍 하나를 메우려고 이 영예의 금화 30만 개 모아야 되잖아요. 저희 때는 이 길드 퀘스트랑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 에덴부터는 나왔대요. 저희 첫 에덴 때는 네. 그게 없고 그래서 이 에덴 승리 보상만 있었거든요. 영예의 금화가 엘리트에서 주는 거랑 네. 근데 제가 엘리트에서 주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생각 없이 저는 그냥 사서 쓴 거예요. 라이더 수정 샀지 막. 그러고선 에덴 딱 끝나고 보니까 이 시즌 4 소환권이 영예의 금화 30만 개인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29만 개네. 와. 와. 아, 소름 돋는 거죠. 옥눈이 구멍을 못 메꾸는 거지. 다음 에덴까지. 와. 열받아서 딴 거 다 사버렸어요. 저 아직도 옥눈이 하나 구멍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계산해보시면 네, 답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또 팁이 있어요. 굳이 용사 막 4개 뽑으려고 마지막 하나 아, 때문에 막 예, 소환권 뭐 막 5,600장 거기 쏟아부었는데 무슨 장생만 풀대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진짜. 그쵸. 그런 경우 특히나 뭐 사막. 진짜. 아. 용사를 쓰는 이유도 뭐 어차피 용롭을 쓰면 야로불보다 엄청 뛰어나게 강하진 않아요. 다만, 뭐 야로불이 뭐 25만 명 죽이고 나 20만 명 죽을 때 용로블로 때리면 한 23만 명 죽이고 이기는 대신에 나는 한 15만 명밖에 안 죽어요. 약간 요런 게 있어요. 예, 좀 덜 죽이고 덜 죽는데 이기는 거는 똑같고. 예. 그래서 그렇군요. 조금 예, 상대가 조금 나보다 약해. 내가 확실해. 얘는 알아. 그러면 야로블이 낫고요. 상대가 나랑 비등비등하거나 좀 얘가 빡세. 이런 거는 용로블로 보내는 게 이겨도 피해가 덜하니까. 그렇게 킬 이벤트 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도 똑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원주님 뭐 다른 거는 뭐 손댈 게 없어 보이세요. 지금 일단은 전념 다시 한번 또 제가 볼 때는 깃발작 이거 전념 깃발작이라고 하죠. 배너 받고 이제 땅 치는 거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야 이거 전념 저도 전념 참 이거 애 먹었는데 전념 이거 조금 더 올리시면 좋아요. 65로 에덴을 들어가면 약간 조금 내가 조금 아 2% 아쉽다는 게 생길 거예요. 72대인가에 한번 그거 되죠. 그 이 녹색 줄 위에까지 다 열리잖아요. 72대야. 예. 73인가 72에 고개 72인가 맞출 거예요. 예. 고기에 이거 녹색 이거 자원 증가 이거 끝까지 다 찍히고 또 그거 다음에 옆에 또 이 땅 지금 영상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이 토지 한 개 늘려주는 거 있단 말이에요. 녹색에 거기까지 찍으려면은 80 중반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초반에 모르네. 엄청 빠르거든요. 진짜 초반에 왜냐면 에덴은 아시다시피 이 타 서버 탈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초반에 되게 안 오른다고 느껴요. 근데 아, 캠프 올리기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느껴요. 왜냐면 내가 먹은 타일이 몇 개 없으니까 몇 개 못 먹어요. 말 그대로 우리 서브 타일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원 수급량이 좀 적어지겠죠.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구조물을 점령해서 구조물에서 버프를 받으니까 자원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커버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저 녹색을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은 일단은 그 충성도만 맞춰놓고 나머지는 녹색을 주로 찍는데 전념 좀 하여튼 전념 어떻게든 올릴 수 있는 지금 배너 뭐 최대한 해서라도 더 최대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땐 72 최소 72 정도 가면은 그때부터는 뭐 첫 에덴 때는 72나 75나 뭐 78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제 71과 2는 틀린 거죠. 스킬 하나 때문에. 그 칸 하나 때문에 전념 한 칸 때문에. 예, 요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념도 에덴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잘 올라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 저희 영상에 나와주신 굿조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이 알려주셔서 여러분 큰 도움 될 것 같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또 우리 소중한 컨텐츠 꾸야는 뭐 컨텐츠만 있다고 하면 뭐 저는 뭐 지옥 끝까지 따라가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바로. 예, 알겠습니다. 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열심히 영상 편집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말을 제가 사실 이게 편집하니까 이제 뭐 짧게는 뭐 십몇 분, 길게는 뭐 20분, 20여 분 뭐 물론 4, 50분짜리도 있지만요. 제 영상들이요. 그렇게 느끼시는 거지만 실제로 촬영하는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저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해 보신 분들은 출연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말이 정말 많아요. 정말 제가 항상 다다다다다 하기 때문에 와 목이 너무 아파 너무 여러분 와 나 누가 목캔디 선물 안 주 이런 사연이나 저의 캐슬 진단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 부담 없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라인 앱을 쓰셔도 되고요. 카톡 또 카톡 제가 오픈톡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야입니다.